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토이월드에서 나온 범블비 무비에서 나온 옵티머스입니다. 모델명은 이제 TWF09번으로 되어 있고요. 통칭 범블옵이라고 하는데 이 옵티머스 제가 진짜 거의 한 1년 가까이 기다린 제품이에요. 제가 원래는 디럭스 에디션, 디럭스 버전으로 예약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나온다고 해서 바로 판매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거 받겠느냐, 그리고 또 나중에 디럭스는 예약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일단 스탠다드 에디션, 스탠다드 버전으로 받았습니다. 일단 박스 정면에는 이렇게 옵티머스가 총을 들고 조금 못생기게 조금 비정상적인 자세로 땅을 짚고 있는 그런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먼저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품을 조금 어느 정도 봤었는데 토이월드가 진짜 제품을 잘 내주는 것 같은데 진짜 텀이 너무 길어요. 얘네들이 벌려놓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토이월드가 아니라 티저월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품의 티저 그림 사진들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박스 정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는 뭐 별거 없네요.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뒤에도 뭐 별거 없어요. 뭐 위에도 별거 없고 뭐 여기 밑에도 별거 없네요. 아무것도 별게 없어요. 자, 일단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게 모서리 찍힌 방지 그 플라스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찍혀서 왔습니다. 뭐 괜찮아요. 뭐 박스를 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가 2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외로 충전기랑 건전지랑 그리고 이렇게 잭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뭐 토이월드 받았다 요새 이런 거 자꾸 넣어주는 것 같아요 얘네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전지 여분, 와이퍼, 그리고 뭐 보증서 같은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에서 맞지 않는 규격의 그런 콘센트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여분의 얼굴, 그 다음에 타이어 두 개, 그 다음에 여분의 어깨 파츠 들어가 있고 도끼가 되고 방패가 되는 파츠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네모난 거, 그리고 여기도 뭐 네모난 거 들어가 있네요. 스탠드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옵티머스 들어가 있고 긴 총이 있고요. 뭐 짧은 총, 중간 총 두 개, 짧은 총 하나, 그리고 손가락 두 개, 팔뚝 쪽 파츠 들어가 있고요. 일단 도색 자체는 언뜻 보면은 3A 디럭스 사이즈 범블옵처럼 도색이 웨더링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제품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주시면 토이월드 범블비 무비 버전의 옵티머스 프라임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제품 딱 꺼냈을 때 얼굴 빠져 있었고요. 어깨 이 장갑 쪽 파츠 하나 빠져 있더라고요. 목 같은 게 좀 고정이 안 된다고는 조금 들었던 것 같은데 아예 모가지가 이렇게 빠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잡다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 이렇게 뭐 토이월드 뭐 받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QR코드 있고 뒤에 설명서인데 설명서가 이거 하나가 끝이에요. 저는 설명서 처음에 안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명서는 요거 하나가 끝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카드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가슴 앞쪽에 부착할 수 있는 와이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앞에 유리창에는 좀 실 같은 거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잭 들어가 있고요. 여분의 배터리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코드, 110볼트 짜리 코드인가요 이게? 해서 이렇게 껴가지고 이제 총 뒤에 연결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건전지로 넣어줘도 되는데 왜 하필 충전식으로 넣어서 단가를 이렇게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거 충전식 고장나면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좀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엄청 길다란 스나이퍼 총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뚜껑을 여신 다음에 요새는 C타입이 대세인데 이렇게 5핀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5핀짜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해서 뭐 나중에 배터리 다 나간 것 같으면 충전시켜주면 되고 앞에 이렇게 견착, 거치대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치대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워서 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되어 있고 뭐 탄창은 따로 분리 안 되고요. 손잡이는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소리와 함께 이렇게 발광 기믹이 작동이 됩니다.
조금 레이저빔 쏘는 듯한 그런 효과음이 들어가 있는데 뭐 그냥 그래요. 솔직히 진짜 그냥 그래요. 막 소리가 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미니건 한 거 하나 들어가 있고, 요런 식으로 살짝 접어줄 수도 있고요. 완전히 접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따로 발광 기믹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리 뭐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중간 사이즈 정도의 총, 이거는 탄창이 이렇게 움직여지네요. 옆으로 손잡이도 살짝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고요. 이것도 뒤에 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뚜껑만 열리는, 그렇게 발광 기믹 없고 뭐 소리 기믹 없는 그런 총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3A DLX 옵티머스 프라임에도 들어가 있는 듯한 이 앞에 조금 총칼이 붙어 있는 듯한 총인데, 이것도 뒤에 보면은 이렇게 충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발광 기믹이랑 음성 기믹이 나오는데, 음성은 아니죠. 그냥 총알 소리니까. 근데 이거는 제게 조금 잘못 왔는지 충전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발광 기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버튼 누르고 있으면 이것도 그냥 그래요. 딱히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이것만 보고도 디럭스 버전은 안 살 겁니다. 그냥 스탠다드 버전으로만 가지고 있을 거고요. 아마 디럭스 버전에는 이제 스탠드가 들어가 있는데, 베이스가 거기서도 영화에서 나왔던 음성 기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 퀄리티로 허접하게 나올 거면은 진짜 디럭스 버전은 안 나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언뜻 제가 음성 나오는 동영상을 본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스탠다드로 마음을 굳혔는데, 이것도 탄창 기믹 없고, 일단 발광 기믹 고장 난 건지 충전이 덜 된 건지 안 나오고요. 소리 같은 경우에도 충전이 덜 된 건지 되게 조그맣게 들립니다. 막 전쟁 놀이를 하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정도의 사운드는 안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총이 네 자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현재 사이버트론 버전이에요. 이런 뭐 어깨 장갑이나 타이어 같은 게 이제 사이버트론에서 쓰는 사이버트론에서 쓰는 그런 기믹들로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어깨 파츠나 이런 타이어 같은 거 제가 지금 봤는데 이 사이버트론용 타이어가 이렇게 매끈매끈한 타이어, 고무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예 고무 타이어 한쪽도 없네요. 제가 좀 이따가 뭐 박스에서 나올지도 모르고, 그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이 부품을 떼주고, 그리고 여기 동봉되어 있는 이 지구, 웨더링은 좋아요. 또 타이어에 막 흙 묻은 효과는 좋습니다. 이렇게 딱 고무로 된 거 껴주면은 지구용 타이어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부품, 요거는 이제 사이버트론 그런 부품이고요. 이렇게 어깨 파츠 바깥쪽으로 살살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렇게 지구용 파츠로 교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아예 지구용으로 다 바꿀게요. 근데 이게 조금 약해 보여요. 술 드시거나 그냥 막 변신시키시려면은 조금 파손 위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 껴서 이런 식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깨 파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 가운데 하나 껴 있어요. 이 배기구 있는 쪽에 이 사이버트론 배기구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구용 배기구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겉쪽 면이 나오게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배기구를 껴준 것 같아요. 이쪽이 반대편이라서 이거는 이렇게 조인트가 여기 껴지는 거고, 이쪽은 이제 반대편에 조인트가 있어서 그 조인트를 이렇게 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거 접어서 낄 수도 없고요. 뭐 요런 식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같은 파츠가 왔네요. 배기구가. 얘네들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판매자한테 얘기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품이긴 해요. 근데 너무 급하게 내려고, 너무 QC도 개판이고요. 일단 뭐 저렇게 발광 기믹 안 나오는 것도 지금 좀 별로고, 타이어 한쪽은 아예 빠져서 없어져 있고, 물론 제가 제품운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이버트론 파츠로 껴주고요. 그러니까 여기 반대편은 이렇게 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조인트에 맞게 조인트 군형이 이렇게 안쪽에 있어야 여기 군형에도 이렇게 껴줘서 지구용 부품을 껴줄 수 있는데,
이 반대쪽에 요거를 끼려면 조인트가 앞쪽에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네요. 아, 1년을 기다린 제품이 좀 많이 실망시키네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지구 어깨 장갑으로 또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바꿔줄 수 있는데 또 똑같은 파츠가 왔습니다. 이거 지금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 반품을 보낼 수도 없고, 아 이거 진짜 좀 심각하네요. 원래 지구용 비클이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부품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부품을 이렇게 좀 뺀 다음에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건데, 반대쪽 부품이 이거 아니고 반대쪽 부품이 또 똑같은 게 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부품이 아니에요. 저 진짜 완전 개판인 제품 받았네요. 뭐 근데 이런 부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한테 얘기해서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웨더링 된 타이어 하나 껴주고 다섯 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쓰레기 같은 짝 안 맞는 배기구 파츠 지구용 두 개 들어가 있고, 짝 안 맞는 어깨 파츠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다행히 지구용 파츠 두 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팔뚝 쪽은. 그리고 이렇게 총을 쥐어줄 수 있는 손 파츠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추가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스크가 안 움직여지는 그런 거고요. 여기 위에 버튼을 누르면 발광이 되는 그런 기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방패 겸 도끼가 될 수 있는 큰 방패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가운데 조인트 이렇게 분리해서 손잡이 이렇게 꺼내서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도끼처럼 지어줄 수 있습니다. 뭐 반대쪽도 동일하게 크기가 똑같진 않지만 조금 더 커진 도끼, 이런 식으로 조금 루즈를 활용해 줄 수 있고요. 뭐 방패처럼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 보고 다시 조인트 맞게 합쳐주시면 이제 큰 방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층에 있는 그런 부속품으로는 뭐 이런 매끈매끈한 부분이 바닥일 테니까 이 바닥에다가 방향 보고 위아래 맞춰주고요. 이런 식으로 딱 맞는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인트도 딱 알맞게끔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뭐 들어가는 방향도 정해져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조인트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조금씩 보시면서 만지다 보면은 그냥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철, 메탈 느낌 나게 도색은 정말 깔끔하게 잘 해줬고요. 여기 안쪽에 손톱 넣어서 열 수 있게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안에 루즈들이나 기믹들 수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 같은데, 뭐 굳이 저는 뭐 여기에 뭐 대단한 게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품 받기 전에는 아예 이 상태로 뭐 특전 루즈라든가 총이 아예 들어갈 수 있게끔 사이즈를 만들어준 줄 알았는데, 일단 제일 긴 스나이퍼 총은 안 들어갑니다. 이거 말고는 조금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긴 해요. 근데 자리만 차지하고 저는 그닥 뭐 무비 자체에서는 뭐 이런데 숨어가지고 뭐 은폐해서 뭐 총을 쏘고 뭐 이랬다는데, 뭐 딱히 필요 없어요. 어차피 루즈 보관하는 건 따로 있고 모든 루즈가 수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괜히 부피만 차지하는 그런 루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1년이나 기다린 제품을 조금 부품도 좀 맘대로 오고 이래서 그런 건지, 일단 그런 것도 조금 챙겨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타이어 하나 떨어져 있는 거 못 보는 거는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자, 일단 깔 건 까고 뭐 잘 나온 건 잘 나온 거니까,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얼굴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크가 조금 커요. 그리고 지원 애니메이션스럽게 이렇게 마스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믹을 넣어줬고요. 마스크 안쪽에 뒤에 있는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꾹 눌러주면은 이렇게 눈에서 발광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꾹 눌러주면은 이렇게 발광은 꺼지고요. 이게 진짜 잘 빠져요.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껴가지고 살짝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되게 잘 빠지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가슴팍 안쪽에 있는 몰드는 진짜 잘 빠졌어요. 도색도 진짜 멋있게 잘 해줬고 메탈 느낌 나게 조금 3-0 짭 같은 느낌 나게 몰드는 좀 잘 파졌습니다. 도색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조금 탁한 레드예요. 이제 3A 제품이 조금 밝은 레드라면 이거는 조금 탁한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깨 밑으로 이제 팔뚝 이런 쪽도
짭 회사 치고는 몰드 잘 내줬고요. 이런 팔뚝에 있는 이런 베어링이나 기어 같은 거 이런 표현도 잘 해준 편입니다. 뭐 이런 제품 치고는. 그리고 허벅지 웨더링도 이렇게 녹슨 표현 잘 해줬고요. 아무튼 3.0를 따라가려고 한 티가 팍팍 보여요. 그래서 조금 발매가 늦어진 건지. 그래서 녹슨 표현 잘 내줬고 발도 이렇게 안쪽으로 몰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신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모든 것에 몰드를 넣어줄 순 없어요. 그건 알아요. 그래서 변신되는 제품 치고는 이 정도면은 진짜 이 제품 퀄리티 자체로는 되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이런 발바닥 소스레이 범블비 옵티머스랑 조금 비슷하게 잘 내줬어요.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3A 디럭스 범블비 옵티머스의 보급형 느낌? 근데 변신이 되네? 좀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변형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비변형은 아예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변형인 제품이고 이거 자체의 제품인데 아 진짜 변형되는 제품 치고는 진짜 잘 나와준 건 맞습니다. 정말로 당연히 3A 디럭스 범블비 옵티머스는 변형을 포기한 제품이기 때문에 퀄리티랑 몰드 뭐 이런 과동성에 모든 걸 다 투자할 수가 있는 제품이라서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비교는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 문제의 파츠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손이 조금 작아요. 팔뚝도 조금 얇은 것 같고 괜찮아요. 멋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뒤에 뒤에도 잘 따라해줬어요. 이 등짝도 꼭 여기가 늘어나서 막 척추가 보일 듯한 그런 느낌인데 척추가 보이진 않아요. 허리 가동이 좋지도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조금 느낌 나게끔 해줬습니다. 등판도 뭐 이 정도면 잘 나와줬죠. 이런 식으로 등판 되어 있고 화면상으로도 보이시겠지만 변형 제품 치고 저는 몰드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봤어요. 진짜로 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웨더링도 잘 들어가 있고 자 어금니 꽉 깨물고 지금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리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뭐 몰드 이런데도 뭐 그나마 잘 해줬고요. 일단 얼굴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살짝 옆으로 요정도 이러면 빠지네요. 그리고 뒤로도 이렇게 꺾어줄 수 있고요. 앞으로도 살짝 숙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인데 비변형 제품인데 연장 기믹이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기믹을 넣어줬습니다. 뭐 물론 고정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뻑뻑하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 있는 쪽에서 한번 살짝 그리고 이렇게 2번. 야, 진짜 변형되는 제품에서 이렇게 이중관절을 넣어주네요. 이거는 칭찬 받아야죠. 이건 칭찬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뭐 여기 팔뚝 있는 쪽에서는 안 들어가고 손은 볼관절식이기 때문에 36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앞뒤 뭐 조금 자유롭게 되어 있는데 진짜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 조금 그나마 커 보이는 거예요. 진짜 쥐똥만해요. 볼관절을 어떻게 이렇게 내줬을까요? 보이시죠? 이게 뭐랑 비교를 해야 되나? 이 볼관절이 여기 서브 건전지 되게 조그만 건데 그거보다도 작습니다. 저거 까딱 잘못하면 부러지겠어요. 그러니까 지탱을 못하죠. 총 같은 걸 들어도. 일단 여기 어깨는 더 허벌이네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네요. 이런 부품 전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예 위아래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요. 좌우 가동은 이렇게 360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걸리는 부품들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은 허리 가동은 다 되는 편이에요. 앞뒤가 살짝 작고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스커트 같은 거 뒤에 다 잘 올려주고요. 앞으로는 요 정도 그리고 뒤로는 요 정도 뒷부품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 이상 안 움직여지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번 그리고 연장 기믹으로 2번. 와 변형이 되는 제품 치고는 참 잘 내줬습니다. 관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옆으로도 요 정도 일자로 벌어지고요. 고관절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많이 부드러워요. 뭐 다른 데 가동은 안 되고 발바닥 이렇게 안쪽으로 요 정도 많이 꺾이네요.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거의 안 되고요. 발바닥 이렇게 360도 발가락 요 정도 접힙니다. 이번에는 3A 디럭스 사이즈 범블비 옵티머스와 이제 토이월드 범블비 옵티머스와의 비교입니다. 물론 한쪽은 변형 제품이고요. 한쪽은 액션 피규어 계열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안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까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아, 근데 언뜻 보면 한 술 몇 잔 걸치고 언뜻 보면은 조금 비슷합니다. 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비슷하게 좀 내준 것 같고요. 물론 디테일 차이는 있어요. 이건 지금 디테일 차이를 베이스로 깔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상체에서 아무래도 변형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어깨도 조금 넓어지고요. 조금 가슴 부품도 조금 커지고 투박해지는데 근데 그게 또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제 3A 디럭스 범블비 옵티머스가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지 또 이게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저는 이 제품만 가지고도 되게 잘 나왔다고 멋있다고 퀄리티가 정말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왜냐면 근데 진짜 퀄리티가 잘 나왔어요. 변신 제품 치고 저렇게 몰드도 잘 나왔고 뭐 저런 조형도 괜찮게 나온 편이에요. 이거는 변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스나이퍼건 3A 옵티머스한테 주면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무게감도 둘 다 조금 묵직한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뭐 가슴팍 디테일이나 뭐 이런 배 디테일도 뭐 괜찮아요. 나름 괜찮습니다. 이 3A 옵티머스는 지금 조금 배터리를 오래 켜놔서 조금 안광이 좀 덜한데 여긴 아직 배터리도 좀 짱짱하고 근데 아무래도 얼굴 조형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가 좀 다르죠? 뭐 이런 식으로 마스크도 조금 크고 조금 대두가 됐어요. 어깨가 넓어지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커진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팔뚝에 있는 몰드들 비슷하게 내줬죠. 저런 베어링 뭐 톱니바퀴 같은 것도 저런 팔뚝 안쪽 이런 디테일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벅지 도색이나 색감 같은 게 되게 비슷하게 내주려고 노력을 한 게 보여요. 이 제품이 출시까지 진짜 오래 걸렸는데 조금 이런 3A의 도색을 따라 베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리 디자인은 진짜 좀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이 몰드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저거랑 못 따라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뭐 척추가 접히는 그런 연장기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통짜로 냅두시는 거고요. 그래도 뭐 좀 척추답게 만들어주긴 했네요. 좀 비슷하게 조금 만들어주려고 노력은 한 것 같아요. 뭐 뒤태, 다리 뒤태는 진짜 뭐 잘 만들어줬습니다. 뭐 이렇게 뭐 허벅지 안쪽 요런 것도 뭐 따라해주려고 노력은 한 흔적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토이홀드 범블비 옵티머스의 변신 영상인데요. 제가 다른 거는 뭐 이런 부품 누락된 거 이런 거는 제가 진짜 뭐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그건 이제 부품 누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요청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큰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상할 뿐이지.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 카드 같은 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 여기 있는 이 QR코드로 위챗이라고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그런 메신저가 있는데 그걸로 저 QR코드를 스캔해야 토이월드 AS 센터? 뭐 그런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거 꼭 버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뭐 부품 누락이나 제품 불량이 오면은 저기로 AS 문의를 해주셔야 돼요. 타오바오 판매자가 직접 안 해주더라고요. 싸가점 제가 거기서 진짜 팔아준 게 얼만데 거기는 조금 츤데레 느낌? 답장도 단답으로 하고 좀 재수없게 하는데 할 건 다 해주고 챙겨주는 뭐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일단 토이월드 범블비 옵티머스 변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체 변신이 80%예요. 일단 제일 처음에 팔을 집어넣어 주실 건데 여기 팔뚝 있는 쪽에 이 부품 안에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이중인지 내려주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 동그란 메탈 느낌 부품을 안쪽으로 누르면 이 부품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올려준 다음에 팔은 엄지손가락까지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주먹 살짝 쥐어준 상태로 여기 걸리는 거 조심하시고 같이 이렇게 꾹 넣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동일하게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주먹이랑 이 주먹도 볼관절이 그냥 커버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부품 걸리는 거 조심해 주시면서 안쪽으로 넣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쏙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렇게 쭉 펴주고요. 팔꿈치 있는 쪽에서 이렇게 한번 접어줍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얼굴이 진짜 잘 빠져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얼굴을 빼고 아예 변신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보실 건데 뒷부분 나중에 역변형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이렇게 열어줄 건데 이런 식으로 안착이 되어야 변신이 됩니다. 로봇 상태일 때도 조금 고정성이 높아져요. 지금도 여기 좀 달랑거리는데
여기도 여기가 좀 중요해요. 여기 이렇게 잘 안착되고 여기도 이런 방향으로 이 바퀴 부품 쪽이 잘 안착이 되어야 부품이 조금 더 스무스하게 수납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 토이월드 범블비 옵티머스 변신이 짜증나는 게 되게 플라스틱의 탄성을 이용해서 끄집어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막 긁히는 부분도 많고 도색 까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거 살짝 척추 있는 쪽 들어주시면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부품 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 이 조인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잘 빼주셔야 돼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부품 딱 빼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뺄 거예요. 근데 이거 뺄 때도 모르겠어요. 다른 변신 방법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탄성 이용해서 그냥 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빼주시고 이렇게 올라와 있던 척추 부품은 안쪽으로 꾹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이 빨간색 부품 올려주시고 꾹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이제 앞쪽 가슴 살짝 열어서 이 부품 바깥쪽으로 쭉 빼주실 거예요. 얼굴 달려있던 거, 그리고 안쪽에 있던 요거 이렇게 쭉 힌지 이용해서 펴주고요. 이 앞에 부품을 앞쪽으로 쭉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척추 살짝 올려줄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뒤에 안 걸리게 올려주시고 뒤에 있는 부품 열어서 척추 있는 부품은 쭉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아까 전에 앞가슴 이렇게 내밀었던 거 여기 가슴 있는 부품 안 걸리게 조심하셔서 여기도 살짝 탄성 이용하셔서 쭉 빼서 돌려줍니다. 이런 느낌이 나게끔 직각 만들어주고 여기는 닫아주고요. 다시 이렇게 해주신 상태로 바퀴는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돌려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앞으로 돌려주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회색 부품 안쪽에 빨간색 부품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열어주고 회색은 다시 내리고 빨간색 뒤에 부품만 남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빼주면서 여기 걸리니까 살짝 들어서 넘어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빨간색은 이렇게 끝까지 올려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회색 부품 같이 올려주면서 빨간색 부품만 냅두고 회색만 이렇게 가져와 주면서 회색 살짝 올려서 걸리는 부분 없이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도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등 뒤에 있던 척추 부품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여기도 끝까지 안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을 안쪽으로 넣을 거예요. 팔을 넣을 건데 이 어깨에 달려있는 부품도 되게 잘 빠지거든요. 저것도 조심해 주셔야 되고 아무튼 여기는 직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이 조인트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게 여기 뒤에 이 부품 밑쪽으로 내려가게끔 해주시면 돼요. 방향 보시면서 여기도 빡빡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팔 돌려서 여기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꾹 안으로 잘 안쪽으로 꼭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여기 팔 뒤에 있는 부품 이렇게 옆으로 빼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꾹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 반대쪽도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큰 거 밑으로 내려오게끔 팔 안쪽으로 접어주고 여기 팔뚝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꾹 넣어주시면 됩니다. 방향 맞게 일직선으로 좀 잘 만들어 주셔야 나중에 변신할 때 또 애를 안 먹어요. 그래서 위치 잘 잡아 주시고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부품들 좀 정리해 줄 건데 이 흰색 위로 빨간색 올라올 수 있게끔 안쪽으로 내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힌지 쭉 펴줘서 이렇게 회색 부품 안쪽으로 이렇게 안착시킬 수 있게끔만 방향 잡아 주시면 돼요. 어차피 변신하면서 계속 빠지기 때문에 그냥 방향만 대충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굴을 분리된 상태로 변형을 하시게 되면은 막 이런 팔뚝 있는 부품이 막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변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기 창문 열고 안쪽에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팔뚝 일직선으로 잘 만들어 주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변형 시퀀스 상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이제 옆에 있는 부품 살짝 내려주고요. 여기도 어깨 부품 살짝 내려주고 위에 있는 부품을 올려서 이렇게 안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냥 조인트가 있어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팔 옆으로 비튼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거를 넣으려고 막 여기 앞에 있는 부품을 들면서 하시게 되면 더 힘들고, 그냥 누른다고 생각하면서 이 어깨 부품을 안으로 밀어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변형이 가능해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누르면서 안쪽으로 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이제 위에 있는 부품 열어서 이 안쪽에 있는 부품 닫아주고요. 끝까지 쭉 여기도 살짝 부러지니까 너무 힘으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있는 부품을 내려줍니다. 내려주면서 이거 아예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여기도 동일하게 내려주면서 여기 끝에 있는 부품 이렇게 빼서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이렇게 내려줄 건데요. 여기 부품이 되게 뻑뻑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말거든요. 여기서 뭐 저는 그냥 힘으로 내리지만 조금 파손 조심해 주시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변신하다 보니까 좀 스무스해졌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걸리는 부품 없이 조심하게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위치 잡아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내려주면서 위치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 옆에 이렇게 내렸던 부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방향 잘 잡아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힌지 펴주면서 안으로 딱 안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쭉 펴주면은 여기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조금 방향 맞게 맞춰질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여기 옆에를 맞춰야 되는데, 근데 이 옆에도 뭔가 방향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조금 넣기가 힘듭니다. 어깨 부품도 잘 빠지고 변형이 막 재밌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힌지를 펴주시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서 펴주려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힌지를 안쪽으로 한 번 더 접어서 이렇게 살짝 곡선 모양이 되게끔 한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꾹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조금 더 잘 들어가는 괜히 느낌? 그런 느낌? 근데 잘 안 들어가요 처음엔.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안쪽까지 접어준 다음에 이런 대각선 느낌으로 이렇게 조인트에 맞게 이런 식으로 잘 해주시고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힘으로 하면은 안이든 바깥이든 조인트 조금 부러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심해 주시고 너무 힘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부품 내려주고 여기도 힌지 쭉 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어깨 부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닫아줍니다. 여기 걸리기 때문에 미리 돌려주거나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껴주시면 돼요. 여기도 동일하게 옆에 사이드 부품 그리고 이중인지 내려서 여기 닫아주고요. 딱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옆에 창문 열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회색 부품 이렇게 방향 잘 맞게 조인트 잘 보시고 이렇게 껴주면은 조금 단차가 덜 해집니다. 여기가 심하네요. 여긴 근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길 끼면 저기가 막 틀어지고 재밌는 변형 아닙니다.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다 껴준 다음에 다리는 살짝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 안쪽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접으면서 한 번 더 접어서 위로 올려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조인트가 하나 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빼면서 접어주면서 올려주면 돼요. 여기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열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열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쪽 이 바퀴 부분을 돌릴 건데 그냥 돌리려고 그러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종아리 쪽 파츠를 이렇게 옆으로 빼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열어주고 이렇게 밑으로 돌려서 내려준 다음에 다시 안착 시켜주고 여기 조인트 맞게끔 바퀴랑 가운데 조인트 맞게끔 다리 방향 잘 보시면서 딸칵 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내리면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도 살짝 벌려서 안으로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플라스틱 탄성을 골고루 다 쓰는 것 같아요. 여기도 동일하게 종아리 살짝 슬라이드 해주고요. 여기 열어주고 밑으로 내려서 올려주고 안착시켜주고요. 여기 조인트 맞게 방향 보고 딱 딸칵하고 맞는 딱 구간에 넣어주고요. 여기는 내리면서 이거 벌려서 안쪽으로 탁 하고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합금 조인트 같은 거 빼서 이렇게 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껴주면 되고, 다리는 돌려서 여기 발목 위쪽 발등 쪽으로 접어주고요. 여기도 돌려서 발등 쪽에서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허리 옆에 있던 부품 보시면 조인트 있어요. 이 조인트가 저 안쪽에 있는 군형에 맞아야 되는데 살짝 올려서 방향 맞춰서 조인트 맞게 방향 보고 딱 껴주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조금 더 슬라이드해서 올려가지고 조인트 보고 맞게끔 방향 딱 껴주면 다리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옆에 열어서 이 원통 같은 거 이렇게 빼서 닫아주면 되고요. 저기 조인트 있기 때문에 조인트 딸칵 하고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원통 빼서 이런데도 플라스틱 탄성.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 맞게끔 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딱 껴주면 됩니다. 여기가 답이 없어요. 여기가 자꾸 조인트가 잘 고정이 안 되고 단차도 있고 잘 빠지네요. 저거 뭐 변신 잘 시키시는 분들은 뭐 또 잘 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허리 부품 안쪽에 조인트 두 개 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 맞게 딱 껴주고 여기 뒤에 잘 정리해 주고요. 네모나게. 그리고 뭐 방향 잘 보시고 맞추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토이월드 범블비 옵티머스 프라임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품이 누락이 와가지고 지금 타이어 자체는 지구 타이어인데 요것도 안 뺐고요. 이거는 사이버트론 어깨 장갑입니다. 그래서 지구 모드는 이렇게 배기구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 거는 그 부품이 아예 안 맞기 때문에 결합 자체가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비클이 완성이 되는데 가까이서 보시면은 진짜 도색만큼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웨더링 도색 이렇게 까져 있는 효과 뭐 이렇게 녹슨 효과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옆모습도 동일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이런 타이어의 흙 묻은 효과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뭐 녹슨 효과 뭐 메탈 느낌 나는 그런 금속 효과도 잘 넣어줬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은 되게 비클 모드 깔끔하게 잘 빠졌어요. 대신에 단차만 없으면 제가 변신 잘 못 시키는 걸 수도 있고요. 변신만 잘 시키면은 단차는 없는 구조긴 한데 개인적으로 재밌는 변형은 아니었어요. 그냥 막 억지로 끄집어내고 억지로 끼고 뭐 조금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되게 막 와 재밌었다 와 신기하다 이 변신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바퀴 6개 다 잘 굴러가는데 되게 스무스하게 굴러가는 구조도 아니고요. 살짝 바퀴에도 유격이 있기 때문에 바퀴가 일직선으로 잘 굴러가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앞모습은 그나마 이렇게 비클답게 이쁘게 잘 빠졌는데 뒷모습 제가 원래 이거 막 비클 모드 뒤에 이상하다고 하시던 분들 보면은 그래도 변신이 되는 건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닙니다. 예민할 만해요. 이거는 진짜 만들다 만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진짜 이런 종아리 장갑 같은 거 열어서 발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솔직히 얘네 할 수 있어요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발바닥만 없었어도 이뻐질 이 비클 모드를 이 발바닥으로 망했습니다. 근데 이 뒷모습 중에서도 와 이거 보이세요? 도색 누락? 제가 진짜 짭 제품이니까 할 말은 없는데 되게 개판인 제품 받았네요. 뭐 부품 누락이야 제가 귀찮은 거지 제품을 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도색 누락까지 있다는 거는 아예 QC는 개판이고 검수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부품 누락이어도 제품에 타이어 하나가 안 껴져 있다는 건 아예 보지도 않고 보냈다는 건데 진짜 답답하네요. 변신은 재미없지 막 변신을 억지로 막 끌어 땡기지 뭐 부품은 누락에 뭐 반대쪽이 들어오고 이제는 도색 불량까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반대쪽만 파래요. 요새 자꾸 불량 제품들만 받는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양품 받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 뭐 일단 제품을 계속 봐야 되니까 배면 부위는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왜냐면 다리를 통째로 그냥 뒷부분으로 쓰기 때문에 깔끔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이제 앞대가리 쪽은 이렇게 다
이렇게 운전석이나 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뒷부품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접혀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 봐도 되게 깔끔해요. 진짜 딱 여기까지만 있었어도, 제가 여기까지만 있었어도 진짜 더 좋아했을 텐데, 일단 토이월드 범블비 옵티머스 이 제품 제가 1년 정도 기다렸거든요. 1년 조금 넘게 기다렸나? 진짜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되게 실망이 많이 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올라오는 글들 봐도 되게 멋있다. 아, 실제로도 멋있었어요, 사진으로는. 근데 솔직히 로봇 퀄리티 자체는 변신이 되는 로봇치고는 진짜 깔쌈하게 잘 나온 편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도색이 그만큼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기계적인 몰드도 되게 잘 나왔고, 진짜 로봇은 멋진데 비클이 진짜 별로예요. 앞대가리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앞대가리도 단차, 이거는 뭐 개인적일 수도 있어요, 단차가 계속 일어나고, 일단 변신 자체가 되게 재밌는 변신은 아닙니다. 뭐 되게 어디가 딱딱 들어맞는 그런 변신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성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그런 변신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뭐 여기 발바닥 뭐 말 다 했죠. 그래도 변신되는 제품이라고 많이 쳐줘도 별로예요. 실제로 보면 더 별로예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제품평이었고, 도색 누락, 부품 누락, 그리고 뭐 얼굴 헤드 잘 빠지고, 어깨 부품 잘 빠지고, 로봇은 멋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클도 별로고 뭐 그런 QC도 별로고,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3A 디럭스 범블비 옵티머스를 사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정이 가는 제품은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아우 이렇게 트레일러만 있었어도. 아무튼 저는 그렇게 정이 가는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실망이 큰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부품 누락에서 벌써 너무 실망했고, 변신도 재미없었고요. 변신하면서 그 도색 까짐이 조금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또 잘 까져요, 뻑뻑한 부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뭐 그렇다 쳐요. 이제 발바닥 도색 누락까지 그렇게 추천 드릴 만한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로봇은 멋있어요. 근데 로봇만 보고 사실 거면 이거 사지 마세요. 그냥 디럭스 사이즈 범블비 옵티머스 사시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로봇만 보실 거면. 아, 그래도 변신이 어느 정도 돼야지 저 단차 내가 다 맞출 수 있고 나는 변신 잘해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토이월드가 지금 조금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구매하고 디럭스 버전 구매할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베이스에서 음성 나오고 이펙트 파츠 조금 껴준다고 그렇게 좋아할 만한 제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죠. 이거 제가 뭐 부품 누락만 없었어도 조금 바라보는 눈이 달랐을 수는 있어요. 그 정도의 품질 검수도 안 했다는 건 얘네가 진짜 바쁘거나 아니면 할 마음이 없다거나, 아니 바퀴가 이렇게 유격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바퀴가 일찍 쏘는 굴러가질 않아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토이월드 1년 동안 기다렸던 범블비 옵티머스 프라임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